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장에서 좀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런 시점에 대해서 오늘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 미국 시장은 어제 혼조세를 좀 보였고요. 그렇지만 나스닥 지수의 반등세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됐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도 물론 코스피 지수는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투심은 좀 확실하게 좀 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의 중화권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유의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중화권 쪽에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요,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포지셔닝을 좀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선물시장 쪽에서의 수급이 좀 두드러지는 메더독 현상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좀 시장은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별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결국 CPI 발표가 중요하다 이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결국 CPI가 좀 높게 나오느냐 아니면 좀 비슷하게 나오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장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가파르냐 아니면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는 좀 안정권을 찾을 거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. 그러다 보니까는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면 시장은 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장을 좀 억눌렀던 악재들이 해소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예상치에서는 피크아웃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이제는 좀 경기 민감주로서 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섹터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분들 역시 좀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접근하기 좀 이를 수 있겠지만 내일 좀 CPI 지표를 좀 살펴보고 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면 반도체 섹터라든가 자율주행 섹터의 좀 흐름들에 관심을 갖고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게 되고요.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책주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4월 17일 날 제가 4월 12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드렸던 좀 태용 로직스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좀 상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현재 태용 로직스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,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장애 관련된 봉쇄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물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도 이어졌고요. 특히나 좀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만큼 좀 개별적인 뉴스에는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책주의 순환매들은 다시 한번 좀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들 대응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좀 참여를 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. 그 점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태용로직스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100%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온 상황이죠. 함께 좀 체크하시고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